꼭지를 따로 모은다? 잇몸 염증에 좋다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돈도 안 들고 말리기도 쉽잖아요. 평소 가지를 즐겨 먹는다는 주인공, 특히 가지 꼭지는 치약의 재료로 쓴다는데. 가지는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이제 염증을 없애주고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의 꼭지에도 안토시아닌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잇몸의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인숙 씨의 치아 건강 비법, 가지 꼭지 치약. 우선 잘 말린 가지 꼭지를 믹서에 곱게 갈아준다. 여기에 천일염과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씩 넣어준다. 마지막으로 녹차가루를 넣어주면 완성! 녹차가루가 기름기도 제거해주고 입냄새를 또 제거해주고 그러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요. 가루치약은 평범한 양치질을 한층 개운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1등 공신이라고? 칫솔에다가 치약을 묻힌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살짝 또 뿌려서 그래갖고 같이 칫솔질을 하고 있어요. 가지꼭지는 치약 말고도 또 다른 사용법이 있다는데. 가지꼭지로 이제 가그랙을 만들었어요. 가지꼭지를 15분 정도 우린 후 붉게 우러나오면 식혀두었다가 사용하고 있다. 간식 같은 거 먹었을 적에도 양치질을 하기 힘들 때 가글을 하듯이 해가지고 가글을 하고 있죠. 화학제품과는 달리 자칫 잘못 삼켜도 천연이라 안심할 수 있단다. 그런데 천연 가글을 만들 수 있는 비장의 식재료가 또 있다? 가을 곡식 옥수수가 그 주인공. 알뜰한 주부들 주목하시라? 그동안 버려졌던 옥수수 속대의 화려한 부활이 여기 있나니. 옥수수 속대가 잇몸병 예방을 한다는 말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재 좋고 토랑 치는겨. 우리가 이제 옥수수를 먹고 나서 옥수수의 속대를 버리는데 이 옥수수 속대에는 베타시토스테롤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치주질환 특히 잇몸의 염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